안녕하세요. 브릭가이드입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하죠? 아,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지금 한 3일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너무 힘드네요. 지난주 2주 동안 레고를 사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목소리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영상을 찍어볼 세트는 바로 이놈입니다. 케이터햄 7620R 레고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즈에 출품돼서 보시면 아이디어즈 이렇게 출품돼서 이제 정식으로 판매됐던 제품인데요. 정식 명칭은 레고 아이디어즈 21307 케이터햄 7620R 기네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역시나 지난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주 동안 산 레고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굳이 얘를 먼저 조립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네, 바로 노란색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란색을 요즘에 꽂혀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얘도 노란색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얘를 조립을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차는 딱 보시면 옛날 그런 뭐 50년대 막 이럴 때나 돌아다닐 법한 그런 차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도 생산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310마력이라는 엄청난 초경량 스포츠카라고 해요. 제조사는 모델명에도 나와 있듯이 케이터햄이라는 영국에 있는 제조사고요. 자꾸 제가 왜 케이터링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케이터햄 제조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이쁜 차량인 620R을 여러분들은 레고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뭐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차를 레고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 한 대의 가격이 5만 파운드래요. 5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7,840만 원? 한 7,900만 원 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비싼 차량이라서 저는 레고로서 만들어보고 보는 걸로 만족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조립을 하기 전에 박스 겉면에 있는 것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뒷면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간단히 나와 있어요. 보시면 차 전장이라고 하잖아요. 길이가 28cm 정도 되고 차 폭은 여기 보시면 14cm. 뭐 핸들, 운전석, 앞부분, 뒷부분, 트렁크 이 정도 열리는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품 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박스도 생각보다 작거든요. 큰 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고요. 빨리 조립을 해서 조립된 완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레고 아이디어 2107 K-TIME 7620R 조립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쁘게 이렇게. 저는 원래 사실 색깔 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색깔 조합 중에서 검은색, 빨간색이 가장 묵직하고 화려한 그런 색깔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검은색, 노란색도 굉장히 조합이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립을 하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조립하는 맛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쉽지도 않은 그런 딱 적정한 수준의 제가 조립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2시간 정도 걸릴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그런 세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머플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머플러가 이렇게 외관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와있고 역시 영국차답게 운전석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스티어링 핸들 아래쪽으로 계기판 이렇게 3개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 사이드미러 있습니다. 좌석은 사람 2명이 탈 수 있는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명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까만색 줄이 뒤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후미등 양쪽에 있죠. 그리고 왼쪽에는 흰색, 오른쪽에는 빨간색의 라이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번호판 위치하는 쪽에 K-TIME이라고 이렇게 명판이 달려있는데 이 세트 조립하는 거 가장 좋았던 거는 그래도 그 브릭들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제품이에요. 다 이렇게 프린팅이 브릭에 다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조립하는 동안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는 스티커 붙이는 게 어려워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들었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립니다. 이걸 트렁크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정식 명칭은 리무버블 붓커버라고 하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안쪽에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이거를 평상시에는 이렇게 집에 놓고 있을 때는 비워놓고 이렇게 닫아놓는 용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싶을 때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네 개가 받침대를 분리해서 이쪽 뒤에다가 넣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여기 좀 지저분해가지고 타이어에 기왕 이렇게 된 거 타이어에 안 묻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빼지는 않을게요. 양쪽으로도 다 여기 지금 이쪽은 머플러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쪽은 옆면에도 이렇게 K-TIME이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참 이쁜 것 같고 네, 여기는 앞으로 보면 이렇게 엔진룸이 열립니다. 엔진룸도 접착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들리니까 한번 열어보시면 4기통 엔진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실린더나 뭐 엔진 오일룸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아기자기하게 작지만 다 표시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거 뭐 기존의 다른 테크닉 자동차들처럼 기어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움직이는 재미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걸 이런 것까지 표현했다는 게 이 작은 공간에 그런 게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앞쪽에는 이 모델의 이름이 K-TIME 7620R이잖아요. 7 그래서 여기 7자가 이렇게 그래프에서 들어가 있나 봐요. 7 그 다음 밑에 K-TIME 이렇게 7과 K-TIME이라는 명판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스포츠카 그 일반적으로 많이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들도 그런 뭔가 레이싱카라는 느낌을 주려고 그런 데칼이라고 하잖아요. 데칼을 이런 식으로 쭉 붙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앞에 여기 명판부터 뒤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데칼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헤드라이트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깜빡일까요? 하여튼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바퀴는 서로 다 제각각 뭐 기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어가 들어가는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바퀴는 다 제각각 이렇게 다 돌아갑니다. 저렴하게 구매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그런 세트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조립하실 때 크게 주의하실 점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브릭이 프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이런 걸 헷갈려가지고 이 부분에 다른 브릭을 넣고 조립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프린팅된 브릭만 잘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K-TIME이라고 연하게 써 있거든요. 이 부분에 들어간 브릭도 조심하시면 되고 그 부분만 주의해서 조립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뭐 다시 뜯었다가 조립하실 그럴 일은 없는 그런 쉬운 그런 세트입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릭 가이드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